3일차 선택 가정. 자, 이른 아침. 엄마! 여기는 내... 오늘 꿈에서 엄마를 봤었어. 이것도 현실이겠지. 그래서인지 엄마를 생각하면 내... 엄만 나를 지켜주고 난 엄마를 구하려고 했어. 그래, 이제야 생각났어. 이번엔 저번 사진과 같네요. 이제 누구 이제 그 뭐니 실루엣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선? 침착한 게 낫겠죠? 침착하자. 부활을 위해선 더 침착해야 돼. 동감이다. 깜짝이야! 오, 야, 너도 일어나 있었구나. 그치, 같은 시간에 일어나니까, 그치? 맞아. 아이, 깜짝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여기서 실패하면 모두 끝이야. 필리온 어디서나 듣네요. 그러게요. 폼 잡는 거냐? 엿듣고 있었냐? 어느 쪽이든 싫어할 것 같은데. 아래 거요? 한번 해보죠. 왜 갑자기 폼을 잡는 거냐? 나도 꿈을 꿨어. 덕분에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났지. 뭘 하고 싶은데? 그야 당연히 죽어 마땅한 놈들을 죽이는 거지. 넌 진짜 부활하면 안 되겠다, 야! 대놓고. 이쪽은 새로 나온 거 없고. 내 친구일 때 이것도 그대로고. 나머진 달라진 거 없는 거 같고. 현실에서 날 구한 건가? 뭐, 딱히 다른 것 찐 거 없네요. 죽어 마땅한 놈들을. 여기에 과제를 현실까지 가져가지 마. 반대일걸. 현실의 과제가 여기까지 넘어온 거야. 헛소리 말고 출발할 준비나 해. 뭘 서두르는 거야? 네 나침반은 아직 작동하지 않아. 아, 그러고 보니 이제부터 뭘 해야 되지? 나침반 아직 돌고 있지 않나? 너와 달리 나는 할 일이 있어. 이제야 죽일 놈들이 나타났거든. 어쩌면 저 중에 원수가 있을지도 모르지. 힐데와 아르고를 습격할 생각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 과제가 뭔지 알잖아. 이번엔 어제처럼 멍청하게 저 공격하지 않을 거야. 특히 그 아저씨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 둘 다 뭔가 이 뭐랄까 비스무리해 보이는 건 내 기분 탓이야? 날 죽이지 않는 이유 모르겠어. 차라리 날 쏴라. 뭐 뭐든 간에. 야, 난 얘 호감도 진짜 오르고 내리고 왜 이제 매번 보잖아요. 어떤 때는 얘 호감도가 조금 내려가고 많이 내려가고 어떤 때 조금씩 오르고. 얘가 어느 때 오르는 건지 잘 모르겠어. 어떨 때는 막 좀 이렇게 뭔가 나쁜 말 한 것 같은데 막 오르기도 하고 막 얜 난 잘 모르겠어. 2번 위에 거 갈리는군요. 완벽하게.
달빛마법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이럴 땐 방법이 있지.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또 먹으면 배탈라. 착착 박스님에게 가르쳐주세요. 딩동댕동. 1번 갈게요. 네가 날 죽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네. 이봐, 나도 묻고 싶다고. 너야말로 나침반이 움직이게 하려면 기회를 봐서 날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기회가 안 생겨서 말이야. 여기서 왜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냐고! 하여간 너란 녀석 참 재밌어. 왜 웃는 거냐고. 나도 함께 좀 알고 웃자. 난 모르겠다 너의 그 포인트. 난 진짜 모르겠다. 그러니까 발람은 장난 수준의 악당이나 그런 건 좋아하는데 제대로 상처 주는 건 싫어하는 거네요. 장난 수준의 악담이란 도대체. 그 웃음의 포인트를 모르겠는걸. 너 말이야, 못 죽인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죽인다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잖아. 지금은 순둥이처럼 굴지만 너도 마음만 먹으면 나처럼 사람 하나둘 정도는 죽일 수 있는 사람일걸. 그래서 네가 나온 같지가 않아. 발람, 난 널 모르겠어 아직 잘. 너의 그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그러니까 악담과 장난스러운 악담과 상처 주는 말의 이 경계를 난 잘 모르겠어. 좀 어려워 여기서 선택하려니까. 둘 다 뭐 비스무리한디 이것도. 시끄럽고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 이거 왜 좋아하는 아니야. 알았어 일단 난 열심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볼게. 알았어 질문에 대답해줄게. 난 널 지켜보는 게 흥미로워. 나와 비슷한 인간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게 말이지. 어쨌든 내 목숨만 노리는 배신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널 쏠 일은 없을 거야. 발람은 적이면 무섭지만 친구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믿어보자. 그래, 믿어보자. 저 슬슬 죽일 준비나 하자고. 너도 신선한 시체가 필요하잖아. 수인이 토드니? 하지만 이런 중2병 같은 말투가 진짜 짜증나. 키렐도 참 많이 애가 밝아졌어 성격이. 왜 인상을 쓰고 난리야? 네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재수없다고. 이건 위쪽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위쪽이다. 네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야. 오. 구겨진 얼굴로 그런 얘기하니 귀엽네. 아, 짜증나. 구겨진 얼굴로 그런 얘기를 하니 귀엽네. 아, 반했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 인내심을 너무 시험하지 마. 그냥 방해만 하지 말아줘. 진짜 정말 얘네 연애한다니까요. 연애 맞나봐. 연애가 맞나봐. 힘든 부탁이네. 방해할 의지가 충만해 보이네. 이렁 나랑 함께 있는 이유가 뭐야? 그 말 그대로 돌려주지. 겉만 터프한 삐도이 남친 상대하는 법.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냐? 내 주변에 죽음을 원하는 키레씨? 마음에 안 들지만 부정할 수가 없네. 이 녀석 주변에 있으면 분명 누군가는 죽어.
사자의 나침반을 작동시키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 참, 너네 참. 결국 따라올 거면서. 훗, 결국 날 선택할 거면서. 약간 이런 느낌 같잖아. 정호즘. 딴 곳으로 이동했네요. 발람은 도로의 발자국을 살펴보고 있다. 찾았다. 남자는 흔적이 안 남게 아스팔트 위만 걸었지만 이 여자는 강아지 산책 나온 듯이 들쑤시고 다녔네. 즐거워 보이는 발자국이네. 뭔가 힐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힐대였나? 부러울 정도로 낙천적이네. 이렇게 발랄한 흔적은 처음이야. 반면 아르고는 역시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사냥할 맛이 난데. 많이 올랐군요. 아르고부터 노릴 생각이야? 그야 당장 위협이 되는 데다가. 쉿, 놈들이 저겠다. 도로변 공원 근처인가? 자, 너는 녀석을 공격하러 가겠어. 그럼 이만. 이번에는 기습으로 한 명은 확실하게 죽일 것 같은데 녀석을 그냥 놔둬야 되나? 이거는 옛날에 한 뭐 미연 씨의 커플 생각나네요. 내가 현재 업로드하고 있는 그 아이들인가요 혹시? 일단 지켜보면서 기회를 보자. 카로는 과제의 완료만 본다고 했어. 그러니 괜한 양심이나 정의감보단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녀석 말대로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려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함부로 뛰어들면 위험하니까 구할 만한 타이밍을 노리자는 건데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네 이 아이? 좋아. 이대로 눈을. 어라? 깨! 맞아. 뭐야? 말도 안 돼! 총알이 녀석의 총에 튕겨 나간 거야? 아리고 괜찮아요? 상처가! 운이 좋았습니다. 헬다는 물러나십시오. 우와! 야, 이거 어떡하니? 깨! 야, 이거 어떡하니, 나? 야, 나 이거 어떡하니? 막을 걸 그랬나? 아씨, 일이 안 풀려도 진짜 안 풀리네! 실패한 건가? 휴. 근데 지금 발람이 위험한데? 휘말리지 않으려면 좀 떨어져 있는 게 좋겠군. 그럼 둘이 잘 싸우고 오겠지? 어디로 도망갈까? 인근 담장 뒤 근처 건물 안.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요? 담장 뒤가 더 안전할까? 건물 안이 더 안전할까? 담장 뒤면은 벽이 있고 그 뒤라는 거지? 건물 안으로 피합시다. 응? 왜? 아! 힐대! 키레! 만나서 반갑지만! 우와야! 자꾸 써! 어우, 야야! 자기들끼리 막 싸워! 어우, 막 싸워! 아, 왠지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네! 여기 배경음악이 좀 시끄럽지? 이거 마음에 드는데? 여기 배경음악이 좀 시끄럽지? 이 대사 마음에 든다. 그런데 키렐은 발람이랑 함께 있는 거야? 발람이랑 성격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둘이 호흡이 잘 맞아. 둘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호흡이 잘 맞는단다? 광조화성님 어서오세요. 니가 얘네 둘의 대화를 안 봐서 그래. 얘네 둘이 아주 그냥 이야기에 이 캐치볼이 아주 그냥 왔다갔다 얼마나 잘 맞는데. 거의 만담 콤비. 그렇죠, 딱 그렇다니까. 이 왔다갔다 봐야돼. 안 보면 몰라.
동료를 쉽게 버릴 순 없잖아. 발란 멀리서 듣고 좋아해. 그런 살인마를 동료로 생각한다고? 상을 발람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어? 이쪽에서 동료를 쉽게 버릴 순 없잖아 라고 말한 거를 야 써머즈니? 저 멀리서 듣고 야 씨 동료라고 야 키레리 내 동료라고 말해줘. 나 진짜 웃기다. 야 이 게임 이렇게 재밌었나? 너네들 다 귀가 좋군요. 필리오는 자꾸 어서 듣고 있는 거야. 내 옷 어딘가에 도청기라도 심어져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이게 어느 쪽이 더 좋지? 녀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 적어도 발람은 나를 동료로 신뢰하고 있더라고. 적어도 발람은 나를 동료로 신뢰하고 있더라고. 오, 야 내 신뢰를 믿어줬어. 야 이해가 안 되네. 혹시 스토커 신드롬 같은 거야? 스토콜룸 신드롬이겠지. 아, 나 스토커 신드롬이라는 신종 단어가 있는 줄 알았어. 깜짝아. 어쨌든 나도 발람에 대해 의문이 많아. 녀석이 나를 동료로 생각하는 이유가 나도 궁금해. 아, 멀리서 잘도 듣는다, 이 얘기를. 있지, 키레. 발람과 헤어지고 나랑 같이 가자. 아르고에겐 내가 잘 말해줄게. 어? 힐드는 내 나침반에 대한 걸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나를 받아들이려고 해주고 있고. 이런 힐드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 있어. 왜냐면 이번에는 완벽하게 발람의 루트로 가기로 해가지고. 미안해. 조금 더 시간을 줘. 이번엔 완벽하게 발람 루트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나? 하지만 난 진심이야. 그래서 언제야? 언제 올 거야? 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의 정리가 끝나면 바로 올게. 발람에게 인사 정도 하는 거야지. 49.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쏟아지는 키레이 씨. 아르고. 새로 생긴 건 없고. 평범하게 생각하면 아래쪽 같긴 한데 그 발람이라가지고. 일단 아래쪽 평범하게 갑시다. 적어도 발람에게 인사 정도는 하고 와야지. 나이스 잘했어요. 키렐은 역시 좋은 사람이야. 그런 녀석에게까지 마지막 배려를 하다니. 하지만 발람이 화를 내진 않을까? 생각보다 쿨한 녀석이라 괜찮을 거야. 발람 너무 좋아해. 야, 내가 쿨한 녀석이라고 말해줬어. 알았어.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 오셨어, 이분? 아르고,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잖아요. 어느새 다가온 거야? 아니, 발람은 그럼 어딨어? 발람은 이미 도망갔지만. 두 분이 너무 진지한 대화를 하는 중이라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빨리 쫓아가 봐. 그리고 꼭 와줘. 정확히 오는 날짜가 밝히기 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내일이 되면 제안을 거절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단호해서 좋군요. 키렐은 둘을 뒤로 하며 발람 쪽으로 향했다. 갔다. 해질 무렵.
자, 그럼 얘기를 좀 해볼까? 발람 어딨니? 좀 늦긴 해도 결국 여기로 합류할 줄 알았어. 그래서 말인데 키렐,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간보고 다닐 거야? 이젠 결단을 내릴 시간이네. 발람의 곁에 있으면 내 과제의 성공에 유리하겠지. 하지만 그의 방법이 결코 인간적이진 않아. 반면 힐대 곁에 있으면 과제는 어려울지도 몰라. 하지만 그게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뭘 그렇게 뜸을 들여? 부활을 우선할 것이냐, 양심을 우선할 것이냐. 이 선택은 나에게 큰 전환점이 되겠지. 응? 우리는 발람 루트로 쭉 갑니다. 이번에는 발람 루트로 쭉 갈게요. 발람, 너와 함께 과제를 완료하겠어. 그럴 줄 알았어. 새삼스럽지만 동료가 된 것을 환영할게.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결심을 한 거야? 괴롭지만 부활을 위해서야. 어쨌든 나와 함께 하기로 결심한 이상 이제부터 독한 마음을 먹어야 할 거야. 각오는 되어 있겠지? 솔직히 자신은 없네. 한 번에 바뀔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나도 지켜보겠어. 아니, 기대해보겠어. 키렐. 어? 아, 저 위에 옆에 있는 게 아르고였구나. 허허허. 보스는 내 귀환에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아르고는 나를 그런 소모품으로 키우지 않았고 덕분에 겉만 주려 했던 상대가 아예 괴멸되었다. 아르고와 보스의 칭찬을 받은 것을 들었다. 기분이 좋은 날이었다. 저 아래 망토는 발람일까요? 발람인가? 잘 모르겠어. 얼굴이 좀 미묘해가지고 발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